안녕하세요. 오지 않은 당신을 기다리며가 맞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혼자서 하게 됐는데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이제 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기다리는 마음을 잊혀지게 되고 그래서 아 그럼 다시 기다리는 마음을 좀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돌아온 혼자 하는 5단계가 왔는데요. 1루 최초 택배랑 음식이랑 동시에 왔을 때 음식 먼저 까는 아 택배 먼저 까는 사람 요만큼 왔어. 오나 선생님 오늘은 이제 뭘 먹으면 좋을까 그 전에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택배입니다. 택배 원래 이제 그 택배 짤 있잖아요. 그 정재영 씨가 이제 과수원 같은 데서 뛰어가는 장면 그 택배 왔다 그 심지어 그 영화에서 그 택배 온 내용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내용일 텐데 이상하게 택배 하면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 장면이 생각나면 택배가 생각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기다리는 것은 역시 택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문자 알림이 너무너무 잘 오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자를 띵동 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배송 예정입니다. 띵동 하면은 얼룸사는 분들 무조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배달 오는 오토바이가 기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배달 어플을 확인하진 않았어. 오겠네 이런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띵 오면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저게 내 거구나. 이게 약간 운명같이 서프라이즈나 이런 데 나올 만큼 쟤 나랑 쌍둥이 아니야?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쌍둥이였다. 그 정도의 운명. 부모는 자식을 저 멀리서도 알아본다. 모성애의 위대함.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저 배달 오토바이가 내 오토바이다. 내게 왔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게 그런 틀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택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5단계? 5! 기다리면서 또 기다려? 아이고 아니 어쨌든 택배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한번 좀 약간 또 다른 걸로 살짝 기다려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택배가 또 마침 제가 또 와인 오프너예요. 와인 오프너 택배가 올 시간이랑 맞춰서 음식을 기다리고 그 음식 왔을 때 딱 가서 그 와인 오프너로 와인을 하는 네 일단 오늘의 메뉴는요 오랜만에 집이 치웠지 오 이거 주문 조명 오늘의 메뉴는 쌈밥입니다. 쌈밥 와 치카 돼지 불고기 밥 국 상추 쌈장 마늘 비빔 고추장 볶음 김치 콩나물 김치 무생채 그거랑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와인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좀 잘 쟁여뒀던 그 와인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슬램덩크 슬램덩크 자 이거를 딱 하기로 했고 오케이 와인 오프너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오프너 집에 있죠.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발을 또 사고 싶잖아요. 사달라고 해야 되겠죠 부모님한테. 신발 하나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아빠는 항상 학생이 무슨 신발이 몇 켤레가 필요하다고 학생의 본분이 뭐야 문제지 사달라는 거 알겠어 공책 사달라는 거 알겠어 계속 써야 되니까 근데 신발이 왜 그 얘기가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그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났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딜을 하거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에 반 몇 등 안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주세요 라고 하거나 1. 딜을 하거나 2. 냅다 들어눕거나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이제 말을 애매하게 놓잖아요. 근데 저는 뭐 부탁할 때 좀 엄마 근데 제발 신발 좀 사주세요 아 안돼 너 지난달에도 샀잖아 아 그거는 다른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뭐 약간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제발 엄마 제발 아 공부 안해 하지마 안해 진짜 안해 하고 문 닫고 들어가죠. 쾅은 못 탔습니다. 보통 제 경우에는 침대가 이제 벽에 붙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다이빙합니다. 그 벽 쪽으로 발바닥을 벽에다 이렇게 대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라고 해야 살 수 있을까 딜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학생 본분 깰 수 있는 근거를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전제를 잘 깔고 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자 요 톤도 기억하세요. 편한 거 좋아하면 추리닝 입고 다니지 아 신발을 달아야지만 새로 사나? 그러면 팬티는 왜 여러 개 해요? 제가 뭐 악마른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맨날 하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프라다를 입는다 보면 옛날 영화야. 비가 너무 젖으면 다른 신발도 신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 환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제 마음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간고사도 끝났잖아요. 제발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떤가요? 여기까지 어떤가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이거의 쓸모만 보는 거는 사실은 다이소 가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실용만 따질 거면 쇼파는 왜 있지? 나 지금 바닥에 앉아있는데? 3년 내내 쇼파에 안 앉아요. 바닥에 앉고 이걸 등받이로 쓰잖아요. 그럼 등받이 의자 사면 돼요. 근데 쇼파를 왜 사겠냐고. 우리 모든 소비나 모든 물건에 쓸모만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품과 상품과 작품, 쓸모로만 판단하는 거는 제품 상품이다. 쓸모가 있으면 제품, 쓸모가 없으면 작품. 김치 담그는 용이 아니잖아요, 백자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원래 작품의 본질은. 자, 그 다음. 내가 이거를 사는 행위로서 오는 그 기분의 총체, 그 경험의 총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백화점이나 매장가보다 인터넷 구매하는 게 무조건 더 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서 옷 만져보고 쇼핑백에 담아서 집에 오는 그 값이 빠져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싼 거예요. 저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 과정을 길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이 더 커져요. 저는 제가 뭘 사러 간다, 뭘 사러 가는지도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날의 달력에 적어놔. 어린 왕자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토요일에 사러 간다면 난 목요일부터 기분이 좋아져. 출발하기 전에 뭘 하냐, 내 플레이리스트를 딱 정리를 한 거지. 사러 가는 과정,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뿌듯 편안해지는 거. 내 처음 딱 듣고 싶은 노래, 그 다음 듣고 싶은 노래, 그 다음 듣고 싶은 노래를 다 이거 세팅을 해요. 편안 뿌듯. 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벌써 설레잖아 지금. 이 행복 그 자체.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 딱 이거 해서 할부 필요하세요? 노노노. 영수증 드릴까요? 원래는 그 영수증 잘 안 받았는데 최근에는 나 요거는 영수증 가지고 싶어. 이거 증표, 이날의 기록물, 내가 이거를 살 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영수증. 행복까지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반전. 난 와인 오픈 인터넷에서 샀다. 아씨, 알람이 올 때가 됐는데. 택배박스를 찾아갈 때 나는 이제 다짐하는 거지. 아, 정재영 씨의 표정으로 가지 말자.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무심히 툭 온 게 더 행복일 수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택배 왔는지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러 갔다 올까요?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그 입덕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사합니다. 화사해. 딱 그게 있으면은 주변이 환해져. 이걸로 까는 와인은 또 얼마나 맛있겠어. 내가 선택한 와인에 걸맞는 와인 오프너인 거지. 이 정도 예열을 해놓은 다음에 택배를 보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또 왔는지 볼까? 아직 오지 않았어.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 오지 않아야 기다리지. 오면 어떻게 기다리냐? 굉장히 T적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착착착. 내비게이션처럼. 이땐 이리로 가세요. 이땐 이리로 가세요. 목적지 행복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 탁 쳐야 되는데 너무 쪼댕같이 나오네? 이거야. 저의 소비론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얼마짜리 요거? 아, 진짜 비싼데. 아, 탔잖아 이런 데 나오잖아요. 아, 미친 거지. 아, 내가 미쳤지. 이 가격? 고를 때는 사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저의 소비론인데,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 사고 싶은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면 사지 마십시오. 단순히 싸서 사고 싶은 거라면 그건 별로입니다. 다만 사지 말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면 사는 게 좋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언감생심이겠지.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행복도 내가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으면 사라. 물건 사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제일 싼 행복인 거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제일 싼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 주변에 좀 약간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에 사고 싶었던 캠핑 의자가 있대요. 쨍한 형광노랑의 캠핑 의자인데 이걸 들고 캠핑을 하면 눈이 즐거울 것 같다. 캠핑 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 다르다. 캠핑 의자 살까 말까요? 말 다 했죠. 눈이 즐거울 것 같다? 산에 가고 들에 가고 꽃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눈이 즐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눈이 즐겁다는데 왜 안 사? 원래 의자야. 근데 의자인데 들고 다닐 수 있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야. 이미 그 목적이 너무너무 충분해. 근데 마지막 하나 뭐라고? 눈이 즐겁다고. 근데 왜 안 사는 거야?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비타민C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간 라면.
비타민, 뭐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맛은 떡볶이야. 그거 왜 안 먹어? 써도 먹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반까지 떡볶이야. 캠핑이 제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눈이 즐겁다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까지 해보셨어요? 캠핑의자 기분 전환하기 위해 더없이 좋은 선택이다. 캠핑의자는 새우만 나도 배부를걸요? 아니면 캠핑의자에 앉아서 밥 먹어. 앉자마자 어우 나 밥 안 먹어도 되겠다, 밥 먹어도 되겠다 이거. 어우 앉으니까 어우. 저는요 캠핑의자라는 거를 선택한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기분 전환용으로 캠핑의자를 생각하게 됐지? 대박이다. 자, 두 번째 사연. 너무 귀여운 등산 샌들을 발견했습니다. 양말을 신고 신어도 예쁘고 맨발을 신어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처음 신는 브랜드랑 사이즈 고민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약간 모험을 해서라도 사는 게 좋을까요? 등산 샌들 모험을 해서라도 사야 될까요? 등산 샌들이 모험하려고 사는 거예요. 등산 샌들 신고 모험 가시는 거예요. 등산 샌들이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비가 엄청 오잖아 7월 8월에. 그때 일부러 샌들을 신는 거예요. 친구들은 아 신발 다 젖었어 어떡해, 아 너무 찝찝해 너무 찝찝해. 그래야 될 양말 보면 양말이 흰색인데 반투명한 흰색이 됐어요. 물에서 쫄딱 다 젖어갖고 그 찝찝한 거. 근데 약간 얄밉게 등산 샌들 신고 엄지발가락이랑 검지발가락을 이렇게 발가락에 비비는 거 아세요? 아씨 나 등산 샌들이라 다행이다. 좋겠다 좋겠다. 일단 젖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곧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산다? 자유를 사기 위해 내야 되는 돈 중에 제일 싼 돈 아닐까요? 등산 샌들 사는 게. 그리고 등산 샌들을 볼 때마다 난 여름이 생각나겠지. 하, 얼른 여름 왔으면 좋겠다. 이거 신고 싶으니까.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가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원래 여름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 뭔가 등산 샌들 신어야 되니까 여름 와야지. 겨울에 신을 수 없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1호 계절. 여름이 즐거워져. 가을은 가을이라서 즐거워져. 겨울은 겨울이라서 즐거워져. 봄이면 봄이라서 즐거워져. 그러면 그 사람 결국 1년 365일 내내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쿼카야 쿼카. 그냥 계속 웃고 있는 거야. 다음. 미니 소파를 사고 싶대요. 무엇보다 너무너무 귀엽고 반값이라니까 괜히 더 사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근데 다만 내가 앉을 수는 없고 핸드폰과 아이패드 거치만 할 수 있다. 약간은 돈 낭비 같다. 사야 될까요? 핸드폰 소파 사줍시다. 핸드폰이 없어도 살 거예요. 왜? 무엇보다 작고 귀여운. 무엇보다 작고 귀여운이 끝났어. 귀여운 거 인형 얼마나 많이 사. 그 소파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핸드폰만 거치할 수 있는 소파 사십시오 사십시오. 반값이라면서요. 두개 사세요 두 개. 그 다음 사연. 양고기 집에서 버섯구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좋았다. 그래서 집에서 버섯 오마카세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그러려면 고기 굽는 불판이 있어야 되는데 프라이팬밖에 없다. 버섯 오마카세를 위한 구이용 불판. 아하. 웬만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버섯? 아, 그 포자들? 공중에 떠다니다가 저절로 생기는 것들? 냄새고? 반대입니다. 뭐는 어떻게 이름도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 양둥이! 새송이 버섯! 이제 모기 버섯이랑 팽이 버섯을 먹어서 그 둘은 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 모기? 귀여워. 팽이? 귀여워. 냉둥이 누텔리. 누텔리 최악. 특히 크림 파스타에 누텔리 버섯 넣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누텔리 버섯. 외계인이 실수로 흘리고 간 뽕 같은 이름이에요. 누텔리. 원래 한글에 있으면 안 되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한글로 누텔리. 네 누텔리 누텔리. 네. 택배도 같이 와버렸어. 쌈밥이랑 마치 누굴 기다린 것처럼 인류 최초 택배랑 음식이랑 동시에 왔을 때 음식 먼저 까는 아 택배 먼저 까는 사람. 요만큼 왔어. 오나 선생님 이걸 같이 주셨네.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니. 예, 오프니라고 부를게요. 오프너! 오프너! 비율이 좋다! 기골이 장대한데 목이 길다, 목이 길어. 오케이. 아, 잠깐만. 냄새로 잊었던 게 생각났어. 오!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 너무 많이 미치지 말자 우리. 오프너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 오늘 연애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오프너! 어머 들어가는 게 느껴져 오프니가. 이거 아실 거예요. 가면은 삐삐삐 삐 이렇게 올라가. 그때 야 겨드랑이 보여. 뽁 내려면 이제 코르크가 뽁 나오는데 어머 따졌어 스님이야. 어머 이미 따졌었어. 어떡해. 이미 따졌었는데 몰라서 미안. 오프너 너 되게 잘 딴다. 와, 오, 찐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여간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대. 살 거 안 살 거예요? 살 거잖아요. 행복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준다고. 따는 건 내 몫이긴 한데 키가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도 있어. 근데 키가 있으면 더 키가 있는 문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아, 목이 너무 타네. 아,